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가격 민감도 배달 시장이 너무 힘들다. 이 음식점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배달 시장은 마치 핵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배달 앱의 탐욕스러운 발사 버튼으로 현장은 아우성과 고성이 난무하지만 딱히 숨을 곳도 방어할 수단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만만한 상대로 찍힌 것입니다. 동맹도 없고 뒤탈 없는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죠. 목표가 된 자영업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말이 있듯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면 탐욕의 전쟁을 끝내야 할 상황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눈치라 이 와중에도 최대한 깊게 진격하려는 것 같습니다.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려 것이죠. 7,000원을 따고 개평 2,000원을 주는 것과 10,000원을 따고 개평으로 2,000원을 돌려주는 것은 남는 것에서 다르니까요. 8,000원은 먹겠다. 남는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은 요리를 대하는 손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음식점을 선택하고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에게 셰프의 친절이 유인 요인이 될 수 있고 가격 민감도가 딱 맞아떨어지는 메뉴가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식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다양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손님이 되어 내 업소를 평가해보세요. 고급과 중급, 배달, 패스트푸드 식당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의 메뉴를 한번 따져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고급 음식점 본인의 음식점이 고급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내 브랜드 이미지가 고객에게 받는 신뢰와 만족도가 높은가? 단지 인테리어나 식기 등이 비싸다고 고급 음식점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방문하는 손님들의 경제적 여유도 가격 민감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독창적이거나 나 희소가치가 있는 요리를 만날 때도 남는 장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경쟁 업체의 존재 유무에 따라서도 손님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옆집 가격이 더 싸네? 화딱지 나는 거죠. 이외에도 계절이나 개인 선호도에 따라 변할 수 있고 좋아하는 메뉴나 서비스를 받을수록 가격과 상관없이 만족도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중급 음식점 소비자는 음식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중간 수준의 가격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앞선 포스팅에서도 이야기 나눈 기억입니다. 이는 너무 비싸거나 저렴한 가격보다는 적절한 가격을 선택하고자 하는 심리적인 요인에 기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상, 중, 하에서 중간 가격대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좋은 품질을 보장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안정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간 가격대는 높은 가격에 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부담이 적어 대다수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달 음식점과 패스트푸드 가격 변동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박리담의 식당도 포함입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 민감도는 저가나 배달 시장의 경쟁적인 성격 때문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손님은 많은 옵션을 쥐고 있고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달료 편리함, 배달 앱 등이 소비자를 예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손님은 더 나은 거래를 위해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고 구매 시 뛰어난 탄력성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커뮤니티나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배달 음식의 사연을 보면 가지각색입니다만 특히 가격 민감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너무 적은 양 또는 보잘것없는 구성으로 가격 대비 실망감에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받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적당한 것 같은데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이 있더군요. 이러한 상황들을 슬기롭게 조절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